자,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박선용 크로스 올라갑니다. 낮게 뒤쪽 박스 안쪽에서 오르메스틱!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FC 목포가 선취골을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1-0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을 지금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패스 연결 이후에 다시 리턴 패스 김유성의 완벽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자, 뒤쪽! 조준! 어! 오! 뒤쪽! 골! 조주영의 골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전화시 축구단. 네, 역시 팀 내 굉장히. 자,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순간적 비면서 잘 막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선수들이 파울이 아니냐. 그렇죠. 김성진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센터백 간의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나왔어요. 자, 살려야겠죠.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 교체 투입된 박승현인데요. 자, 역시 시작은 이 김동욱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였고요. 자, 이것이 내주다 걸렸는데 바로 슛. 좋았습니다. 골문 구석을 보고.